한잔 더. 아! 야, 취한다. 주모! 주모! 예, 술 한 병 더. 예, 주모. 아휴. 내가 주모. 아, 내가 주모, 내가 진짜 찍기만 잘했어도, 예? 아, 내가 찍기만 잘했어도 저기 위에 있는 대학 간단 말이야. 주모! 대학이 다예요? 대학이 답니까? 대학이 다 아니잖아요. 아이. 아! 아! 아, 잠깐 취했네요. 아, 다시 한번 미식 한번 시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잣 같은 수능 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 이빨 나갈 것 같아요. 네, 잣은 여기까지만 그만 쳐먹고. 아! 야, 이거 밑에 소는 맛있네. 어? 소맥으로 따지면 나는 소주 한 90%에 맥주 한 10%? 이 주모. 이 중국 주모가 좋네. 중국 주모가 이 비율을 잘 맞춰요. 폭탄주 아주 제주 잘할 것 같은데. 자, 이제 오리 한번 먹어봐요. 여기 메인이죠? 예, 메인 북경 오리 한번 먹어줘야 돼. 중국 오면은. 아, 야. 양념반 후라이드반. 야. 야, 뭐 벌써 나갔어? 야, 근데 중국 다리는 어째 이상하게 뭐 다리가 하나네요, 주모. 아이, 그냥 알아서 쳐드세요. 네, 주모 다리가 왜 하나지? 예, 중국 다리 원래 하나인가요? 네, 일단 맛있게 먹었고. 아, 일단 제 무 대신에 이게 금배. 아, 야, 맛있다. 짜장만 한번 먹어봐야지 마지막으로. 아, 어서 오세요. 자, 오신 분들 오른쪽 위에 추천과 절찬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친구 이 녀석 짜장면이 메인이라고. 나와라 대나무 짜장면. 이 맛이야. 야, 야, 중국 짜장면은 이게 어떻게 돼 있냐면은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기 간이 잘 돼 있고 어떻게 말해야 될까, 좀 간이 좀 고급스럽게 얘기 좀 할게요. 간이 좀 매콤하다 해야 되나? 예, 중국식 어떤 고춧가루를 약간 예, 가미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 뭐가 들어갔지? 양파 들어가고 고기가. 아, 여기 북경오리 이거 뼈다구가 들어가 있네요. 네, 이런 식으로 상당히 맛이 있네요. 한번. 와. 아. 아. 명자님 목소리가 좋으신 것 같아요. 아, 감사합니다. 어때, 유누님도 한입 해야죠. 아, 잠깐만. 무. 아, 아유, 급하게 먹으면 안 돼. 체하는데. 이게 뜨거워요, 지금. 아, 아유, 방금 나와가지고. 물. 아, 기가 막히네, 중국은. 아, 이거. 대신에 가격이, 야, 가격 짜장면 600원이야. 여러분들, 빨리, 달려가. 날라가, 빨리. 야, 잠깐만. 아, 무가. 아, 야, 이게 배달의 민족이네, 어? 폭풍 후기 갑니다. 아, 야, 배 채우네, 이걸로 다. 어? 짜장면으로. 자, 아유. 아. 네, 다 먹었어요, 이제. 아. 아, 좋아. 저, 오리 서비스? 아. 아.
먹는데 왜 이렇게 배고프지? 잠깐 이상하다. 아 일단 아 짜장면 여기 다 먹었네요. 아 자 마지막으로 니까지 하는 우아차. 아유 이 맛이야. 아 이거 주모 수고하세요. 아 나가자 이제. 아이고 이게 밑에 밖에 이게 차가 있었네. 네, 아, 예. 망아지 주인 졸라 기다림. 아, 네, 식사하는 동안에 밖에다가 이제 놔두고 왔었네요. 네, 다시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포만감은 4천, 포만감 4천인데 배는 심각하게 고파졌을 때 여러분들도 똑같을걸요? 아, 이상하게 밥은 먹는데 왜 이렇게 배가 고프지? 자, 이제 산문 잡으러 갑시다. 전설의 던전이죠. 노가다의 늪, 지옥의 노가다. 노가다 오브 지옥. 자, 산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네, 강아지인지 말인지 알 수가 없어요. 강아지인지 말인지 모르겠는데 사람 말을 하고 사람의 언어를 하고 있습니다. 채팅을 하고 걔가 말을 해요. 걔가 잠깐만, 이 위에 뭐 있었지? 아, 맞아, 이거 연결을 위해서 이 한 목숨 바치겠어. 오늘 방송 언제까지 하실 예정인가요? 하시는데 변수가 없는 한 한 2시 반 정도? 네, 그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변수가 없는 한 지아오. 아직 꼬마라고 놀리지 말아요. 서시즈 선샤인 코스트님 어서오세요. 많은 분들 오셔주셨네요. 자, 텔레포트를 타고 더 좋은 부적은 없나요?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있었던 것 같은데? 힘들어 죽겠는데 왜 불러요? 전속 왔다. 편지가 왔네요. 네, 말씀하세요. 김유누님. 아, 김유누님이 아까 혹시 그분이에요? 김말? 명장님 제 음향사 까주신다 하면서. 아 잠깐만요 아르미님. 아 900억 후원 감사합니다. 이런 변수는 방송 시간을 길어지게 하나요? 네 살짝 길어지게 하네요. 다크에덴 하시고 나서 오랜만이네요. 너무 아 감사합니다. 어디 서버이신가요? 백호 서버입니다. 아 네 아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4위에 오르시겠는데요. 자 명장TV의 첫번째 1위의 회장님이 라잉토님, 2위가 우리 글자 않는 본님이 부회장님이고요, 3위가 비아님인가? 비아님 지금 계신가요? 아 비아님 계시네. 아 비아님이 3위. 아 900원을 안쳐주나? 잠깐만. 이상하다. 왜 안쳐줘? 아 업데이트가 안됐나보다. 아 일단 4위로. 네 아 감사합니다 아르미님. 네 슈크님 어서오세요. 많은 분들 시청 감사합니다. 5183님 어서오세요. 유누님이 아 뭐 동상을 통해서 오셨나봐요. 아 감사합니다. 내일 조기축구할 그거까지 알아요? 대박이다. 완전 정독하셨네 이분. 유누님을 국회로. 아 순간에 강퇴시킬 뻔했어. 자 국회로. 자 매니저 드렸습니다. 자 남용하지 마시고 자 위공기 마시면서 시청해주세요. 제 유명사 까주신다며요. 아 네 맞습니다. 네 주세요. 사라이네님 아이디 만들고 들어오신다 했는데 이분 언제 오시는 거야? 자 오늘 안에 오나요? 영상 자주 봤어요. 아 감사합니다. 자주 올려야겠네. 자 근데 자주 올리는 건 좋은데 자주 보시는 분들 잘 들어주세요. 방송 자주 봤어요. 감사합니다. 영상 보는 거 좋은데 손이 있으면 댓글 좀 남기세요. 댓글을 안 남겨. 왜 먹튀 하세요, 여러분들? 예. 저 죽어라 멘트하고 힘들어요, 여러분들. 방송 진행하는데 힘듭니다. 여러분들, 댓글 그냥 간편하게 키우 그냥 도배해 주시면 됩니다. 아셨죠? 이것도 제가 시켰다고 댓글 달지 말고, 자의적으로 이제, 마음에서 끌어오르는 키우을 뱉으세요. 알겠죠? 네, 감사합니다, 슈크님. 편지가 왔습니다. 유기전 갈린. 고급 상인공이 팔렸다고. 아 이거 업데이트 돼서 이제 유기전 이제 쪽지가 삭제될 수 있죠. 천하장사가 팔렸다. 좋아요. 자 음향사 까드리는데
방송 딜레이 때문에 어디 있는지 감이 안 잡히네요. 자, 일단은 음향사 깔려면은 저쪽으로 가야죠. 저 어디 뭐 이거 뭐 무슨 도사님한테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와, 잠깐만. 식량 3개 필요하죠. 용병 맡기려면. 일단은 용병을 맡겨야 되니까. 밀버리. 전체 삭제 버튼을 만들어주면 좋을 텐데. 그러니까 그 생각을 못할까? 할 것 같은데. 좋아. 자, 50도 오른쪽에 추천과 절차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나루도님 어서오시고요. 1000원짜리 딱풀님 어서오세요. 어제 많이 본 딱풀인데. 네, 갑자기 왜 거래를. 아, 식량 감사합니다. 아, 네, 이렇게 봉 글자님 봉님께서 도와주시네요. 정말 감사합니다. 아, 그래요. 저 주모 용병 좀 맡길게요. 공유 용병. 아, 바꿔치기. 자, 좋아. 일단은 잠깐 음향사를 잠깐 애견 카페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주모. 자, 우리 음향이에요. 뭐야? 아, 얘가 갖고 있어야 되는 거야? 명장님, 저번에 방송에서 뇌검 상점에 파실 뻔한 거. 아, 그때도 보셨어요? 어, 이거 레전드인데, 그죠? 여러분들, 아시는 분 알죠? 템팔다가 뇌검 파는 거 아시죠? 여러분들, 생방 때. 녹화는 안 됐던 걸로 아는데. 와, 저걸 기억하신 분이면 꽤나, 와, 옛날부터 시청해주신 분이네. 감사합니다. 좌파님 어서오세요. 이거를 얘가 들고 있어야 되구나. 닉네임 진짜 기가 막히게 지었다. 초대남, 걍 아는 동생, 옆집 동생, 메딕, 과외 선생님, 교회녀, 가방. 이름이 가방이야. 13남자, 대만녀, 구렁이 주인, 독수리 주인. 잡다합니다. 잡다해. 자, 주모한테 맡기고요. 왜 맡겼잖아. 3개 5개 필요한가? 뭐지? 하늘에 큰 별이 보이는 분. 지불 금액. 지불 식약 2개. 왜 이래요, 이거? 명경님 방송 사통을 올라오면 자주 봤어요. 반자산은 지금은 안 돌리지. 와, 그거 봐. 야, 대박. 완전 광팬이시네. 명장님 광팬. 이거 이렇게 바꾸세요, 그냥. 명장님 광팬 윤우. 뭐 이런 식으로. 진심. 전 옛날 모습 중에 경치 가렸는데 신등 모자라서 고통받아. 아, 그거까지 다 기억하시네. 네, 한 부분 예능적인 부분을 다 캐치하시네요. 양패기 소녀님 어서세요. 나루님 어서세요. 착용템 빼고 아무것도 있으면 안 돼요. 아, 그래요. 좋은 팁 감사합니다. 하늘에 큰 별이 보이는군요. 네가 한 대 맞아서 그래. 그래, 애견 카페. 주모, 여기 우리 음향인데요. 초대남이라고. 애견 카페 잘 부탁드려요. 뭐, 왜 안 되냐고 또. 아, 본캐, 아, 죄송합니다. 본캐를 갖고 있고. 어, 좀 들어가 있을래? 선택한 용병을 주막에 감금시킵니다. 감금이 365일이 지나면 유기견으로 전락합니다. 소지금이 39,600원? 무슨 홈쇼핑이야, 뭐야. 두 개를 지불해야 됩니다. 5번님 어서오세요. 만님 어서오세요. 3만원이나 들어? 자, 이제, 아, 자, 대리 오픈. 대리 레벨 200짜리 카드 오픈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디 계세요? 자, 일단 도인 앞에서 만나도록 하죠. 여러분들, 대리 주술도 해드려요, 여러분들. 자, 지금 있을 때 하세요, 여러분들. 방송 있을 때. 저 잘 때 찾아봤자 영상 속에서 갇혀 있습니다. 자, 오심도 오른쪽에 추천과 절차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하나 없으니까 좀 허전하다. 원래 순비언 들어가야 되는데, 그죠? 이 서버는 뇌검이 얼마임? 명장 운이 그렇게 좋은 분은 아니었던 거. 왜 이러세요? 저 아까 한빈검 나온 남자입니다. 뇌검이 아마 13억 할 거예요, 보통. 5번님 어서오세요. 아, 5번님 모바일이신가 보구나. 아, 제 방송 팬분들 혹시 괜찮으시다면 저랑 똑같은 인사말 문구 자동 인사말 문구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여기 계시네. 여기서 까는 거예요? 아무 개? 저 개한테? 아 살아있는 님. 자 레벨 200짜리 음향사를 대리로. 와 와 저주받은 허리띠. 아 레벨이 안 나오네. 이거 뭐야? 이런 것도 있네요? 야 대박이시다. 야 잠시만요. 예전 영상 어디서 보나요 하신데 네이버나 다음에 명장TV를 치셔서 사이트가 나와요. 거기를 통해서 오셔도 되고 지금 여러분들 방송 채팅창 있죠? 명장 오른쪽 마우스 클릭해서 방송 홈가기 하면은 제 다음팟 TV팟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거기 들어가셔서 동영상 들어가시거나 아니면 그 오른쪽 메뉴에 거상 온라인 풀 영상 있어요. 아 예전 영상 아 거상 영상은 이제 올려야겠다. 앞으로 올릴게요. 다크헤든 피파 온라인 월드 오브 탱크 월드 오브 워십 그리고 또 뭐 아 리그 오브 레전드 뭐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 거 앞으로 거상을 올리도록 할게요. 재방송도 틀어드리니까 자 아무튼 자 이렇게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리 오픈 맞게만 주십시오. 네 자 얘한테서 까는 거죠. 아 어떡해. 야 저번에 한번 실패했는데 이번에는 좀 좋게 잘 되겠죠. 잘 되리라고 믿습니다. 하, 비나이다 비나. 계속 야 이거. 비나이다. 자 태감 나오셔서 자 야, 여러분들 기도해요. 기도. 자 비나이다. 자 빨리 절해. 여기 있다. 자 태감 나오게. 자 좋은 일 쓰게. 아누리에님 어서오세요. 자 자 네 어서오세요 여러분들. 사통 한 번만 써야겠다. 사통 한 번만 더 쓰고 색즉시 공공즉 시쟁 자, 자 기도하시고 자 가본 나오셔서 다들 뭐 간절합니다 지금. 예 엄청나게 간절하게 지금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과연 어떻게 될 것인지 여러분들 지켜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 앞에 꼬마 산적이요. 아 여기서 학살하면 안 돼요. 살신성이나 하면 안 됩니다. 아 살신성이네. 살생유택이란 말 있잖아요. 아 바로 이제 처리 깔끔하게 처리하시네요. 아 안돼 이러다가 좀. 여기는 백호 서버입니다. 자 과연 자 일단은 전개부터 봐야죠. 예 어떤 전개가 나오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음향사 출신 일본이죠. 일본 가서 깔까요? 자 이거는 주인 이게 음향사 주인분. 자 견주 아들이라고 해놨구나. 자 아드님이니까 아버님. 자 음향사 아버님 일본에서 까는 걸 원하세요? 아니면 이거 국가는 정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일본이 좋으세요? 아니면 조선 이 땅에서 좋으세요? 아버님 저 아드님이 자 이제 깔 거예요. 이제 고래 사냥할 건데 고래 잡을 건데 자 이거 까는 거를 일본에서 하시겠어요? 아니면 조선에서 하시겠어요? 필 꽂히는 곳으로 갑시다. 아무개가 여러분들 아무개 어떻게 잘 돼요? 여러분들 소문 어때요? 실력이 좋다 들었어. 아 그래요? 실력이 좋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아무개 자 얘기를 듣고 왔는데 여기가 그 무릎이 닿기도 전에 레벨 200짜리를 까면은 그 태갑을 준다는 그 아무개 개나리? 아무개나리? 내가 한신동력 한다네. 자네의 200짜리 캐릭터도 아주 빈 깡통으로 만들어버렸지. 어디 한번 믿어보겠나? 이번에는 다를 것세. 자 전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들인데요. 자 우리 사장님 저 요새 자, 뭘 드려야 되나? 자 아 아무개는 장갑 잘 주고 허익자는 신발 잘 준다. 여러분들 자 복제가 필요합니다. 자 복제 여러분들 오른쪽 위에 추천과 질찾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사장님 우리 아들 잘 깔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네 녹색 전개돌 한 개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개를 보도록 할게요.
자, 정계. 만냥이 소문된다. 알겠습니다. 복채 만냥. 자, 비나이다 계속 채팅. 채팅창 계속 비나이다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우리 사장님. 선생님. 자, 정계 과연. 아, 잠시만. 복채가 부족. 개인 개나리 같은 남. 아이 놈아, 이거 녹색 전개돌 개나리 같은 이게 돌 도박을 어디다 써 임마. 아, 자, 여자 복채가 부족. 저 복채 갖고 와. 복채 쓸만한 거 갖고 와요. 진짜 태가 뜨길 바랍니다. 정말로 오늘 꿈자리 괜찮아요. 오늘 꿈자리 괜찮았어. 식량 주기는 아까운데. 아, 선생님, 이게 바로 토종 굴이 되겠습니다. 이거를 갖고 있으면 예로부터 우리 조상들이 정말로. 아, 먹을 거 줄까요? 그래, 여기서 벌벌 떨고 있는데. 야, 말이 여기서 그 말이 산신령이지. 여기 뭐 식당이 있어. 어디 뭐가 있어. 식당 주변 식당도 없잖아. 어? 그죠? 맨날 뭐 배달 음식 시켜 먹어야 되는 거 아니야. 기린문양 이걸 건다고요? 대박. 어, 이거 크게 것인데요. 주변 뭐 식당도 없고 그냥 뭐 여기 야생이에요. 야생 1박 2일 찍는 거예요 지금. 아우개님. 자, 삼색채를 올리면 길을 잘 떠요. 알겠습니다. 자, 일단 저 도사님, 저 보살님, 저 이게 어디 갔어? 방금 본 거 어디 갔지? 방금 내가 기린문양 먹었는데. 아, 여기 있다. 자, 아, 삼색채부터? 아, 일단 주신 거부터. 자, 우리 도사님, 이게 바로 요새 신간 베스트셀러 기린문양의 주술이 제일 쉬웠어요 라는 책입니다. 저 도사님 어떻게 마음에 드신지요? 과연? 5 4 3 2 1 땡! 길! 됐어. 자, 느낌 와. 자, 이제 삼색책은 한번 가자. 자, 흉 나오고 길 나왔어요. 자, 이제 확률로 가는 거예요, 확률. 자, 전기 한 번 더. 자, 손님 요새 배고프시죠? 아이고, 맨날 예, 사슴 뿔 훔쳐먹고 산적 삥 뜯고 말이야, 그죠? 아, 네. 노트북을 덮고 방송으로 하게. 어떻게. 자, 이게 바로 삼색채경단인데 특별히 제가 잘 되시라고 우리 아들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아들이거든요. 예, 아버님이 많이 걱정하세요. 예, 제가 잠깐 데려왔는데 아들 좋은 대학 가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보살님. 응, 정계. 그래, 안 그래도 출출했는데 여기 근처에 식당이 없어가지고 말이야, 맨날 짱게 시켜먹고 말이야, 녹용뿔 뜯어먹고 말이야, 나뭇잎 먹고 힘들었다고 내가. 자, 30개나 이제 든든하게 드실 수 있을 겁니다. 앞으로 뭐 이제 배고프시면 말씀하시고. 정계를 보겠나? 5 4 3 2 1 정계 오픈. 킬. 자, 됐어. 후! 사장님. 자, 보살님. 두 번 길. 투길 나왔어요. 쓰리길 나오면 갑니다. 쓰리길이나 쓰리대길 나오면 갑니다. 자. 자, 사장님. 이번에는 우리 시청자분 잘 되라고 크게 갑니다. 사장님, 이게 50개거든요. 아, 770개. 나도 사냥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 나도 먹고 살아야지. 777개는 좀 그러고. 아, 이거 혹시 돼요? 거래불가? 처리되나? 아, 거래불가 처리는 안 되구나. 한빈검을 얘한테 줄걸. 아, 자, 사장님, 이제 요새 추울 때, 아, 좀 뭐 먹을 거 구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그죠? 추울 때 이제 미리 식량을 저장해놓는 어떤 개미처럼, 추울 때 이렇게 삼색채용단 챙겨놓으시고. 자, 이게 바로 굴입니다. 굴이 무시하지 마세요. 이거를 예로부터 아무개 산신령님 아실 거예요. 예, 산신령님 보살님 연배 또래들이 그렇게 이제 구리를 많이 사갔다네. 예, 예로부터 구리를 갖고 있으면은 이제 악귀를 쫓아준다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특별 서비스로 조각이에요. 이거 결정 조각이라고 갖고 있으면은 이제 액세서리도 되고 패션 아이템으로도, 네, 머스트 해브 아이템 갖고 있으면 좋죠. 자, 그 다음에 뭘 드려야 되나. 자, 잠시만.
저 이게 아 아들이 싫다고 하네요. 뭐 싫어? 신발 좀 잠깐 벗어. 아 싫어. 발 사이즈가 어때 되세요, 보살님? 자 보살님, 아, 자 벗어봐 임마. 아이 자식, 우통 벗고 있네. 자 일단 뭐 아들이 뭐 싫다는데, 자 아들이 갖고 있던 식전대보탕 과감하게 10개 갑니다. 자 이게 바로 식전대보탕. 자 우리 보살님도 벌떡 일어나게 하고, 우리 보살님도 둘째 셋째 넷째까지 낳게 해준다는 그 전설의 식전대보탕 10개 이것만 있으면은 이 10명까지 가능합니다. 예, 자 대대손손 이렇게 가능합니다. 자 오신 분들 오른쪽 위에 추천과 질찬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여러분들 추천과 질찬이 이 대길과 길을 좌우합니다. 자 전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개 오픈. 5 4 3 2 1 전개를 보겠나? 과연 대길 갑니다. 야 나 진짜 말대로 했지. 봤어요 방금? 와 침 튀긴 거. 자 여러분들 길 나왔죠? 길 나왔죠? 대길 나왔어. 나 아까 방금 뭐야 했어. 그래도 끝까지 하겠다는 거야. 우리 선수들 조금만 더 집중을 해주면. 네 이영표 해설위원인데요, 우리 선수들 조금만 더 집중을 해준다면 제가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저는 위를 마십니다. 네 우리 선수들 조금만 더 집중해주면 길 나오고 길 나오고 또 대길 나왔거든요. 여기서 바로 가야 돼요. 자 갑니다. 대길 나왔어요. 자 경험치 전환 갑니다. 아 나 말고. 아 미쳤지. 내가 했으면 나 진짜 거장 접었을 거야. 나 진짜 계정 삭제했다. 자 우리 아들 잘 부탁드립니다. 경험치 전환 맞죠? 자 아버님 확인 한번 해보세요. 자 이 아들 맞죠? 경험치 전환. 자 방송 보시고 확인. 아 배고파. 멘트를 하도 질렀더니. 아 자 맞습니다. 자 경험치 전환. 자 우리 아들 자 비나이다 비나이. 자 빌어요. 자 옆에 있는 분들 빌어. 자 우리 아들 자 손수 키웠대요. 맨날 똥 닦아주고 그냥 머리 감겨주고 이제 때밀어주고 정말 이제 어렵게 키운 아들 잘 되길 바라겠습니다. 자 과연 길 나오고 대길 이 아들의 운명은 갑니다. 경험치 전환 간다. 자 간다. 해당 용부의 경험치를 20억을 보상 아이템과 교환하시겠습니까? 경험치 교환의 보상으로 태양 세트 중에 한 개를 받을 수 있으며 아이템의 레벨 제한은 200입니다. 자 확인 누릅니다. 여러분들 다같이 10초 카운트 가도록 할게요. 태왕 갑옷이 나오길 간절히 바라면서 저도 진심으로 바랄게요. 태왕 갑옷. 자 10초 카운트 갑니다. 10 9 8 7 6 5 4 3 2 1 0 땡. 자 태왕의 갑옷이요 넣어라. 공개. 아 나 안 눌러지는데. 자 공개합니다. 태갑. 아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저 아드님이 저 재수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아 아드님께서 네 아 이제 보상 아이템 가져가야지 이거는. 어 뭐야 이거. 아 나 지금 가져갈 수 있어요 이거? 자 야, 일단 아 뭐야 보상 아이템 이거 뭐예요 이거? 이건 뭐 하는 거지? 경험치 전환 보상으로. 아 그냥 보여주는 거예요. 아이씨 뭔가 했네. 아이고 좀 나 어떻게 아이고 좀 상심이 크시겠습니다. 저 아드님이
아드님이라 하면 안 되겠죠? 예. 불효자라고 할게요. 예. 죄송합니다. 아드님이 아들 역할을 못했네요. 네. 사이즈 몇이냐, 너? 250이야? 어떻게, 그래도 신발이라도 어떻게 좀 잘 마음 추스리시고, 좀 잘, 이게 잘 될 겁니다. 아들도 잘 크면 이거 비싼 가격에 잘 팔릴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아들은, 네, 잠시만 있어 보세요. 자, 아들은. 아드님이, 좀, 글쎄요, 아드님 잘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저도 뭐 이렇게 아들 키워본 입장으로서 그 마음 잘 알거든요. 그 아드님이 참 착실한 분 같은데, 예? 착실한 분 같은데, 좀, 아드님, 그 혹시 그 아드님이랑 뭐 좋은 곳 한번 가보시죠? 맛집을 가보신다든지. 그러게 가보시면 좋으실 것 같은데. 좀, 글쎄, 아드님도 이러고 싶진 않았을 거예요. 예. 그 아드님이 참, 이럴 때는 아드님 건드시지 않은 곳에 보지 마세요. 아드님 보지 말고, 그냥 차분히 그냥, 너 이제 잠깐 뭐 시간 가져라. 이런 게 좋습니다. 좀. 네. 그 아드님과 어떻게 좀 대화는 많이 해보셨어요? 아드님께서 참 좋으신 어떤, 아, 잠깐, 이게 더 안 좋구나. 잠깐. 아니, 잠깐. 아드님이 그 옷이, 이거 모자가 이뻐가지고. 그래, 아버님이 이제 뭐라 하신대. 야, 아빠 집중해봐! 아들이 아니야. 불효자네, 이 자식. 그러는 거 아니야. 신발도 뭐, 신발 거꾸로, 이런 신발 신고 있어. 어? 슬리퍼 신고 다녀. 어디 뭐, 건방지게 태갑도 안 들고 말이야. 어? 빡한다! 아이, 자식. 그렇게 살면 안 돼! 어? 이제 내가 이제 좀 위로하라고 좀 옷 좀 입혀줄 테니까. 좀 이거라도 입혀줘야 되나? 잠깐만. 이 자식, 야, 요새 겨울인데 말이야, 어? 좀 김 옷으로 간 거, 털 있는 걸로 해야지. 이게 뭐야, 이게. 뭐 싸말, 너 김두한이야? 김두한이야? 뭐 시라선이야? 뭐야, 어? 아, 이게 뭐 무슨 아들을 갖고 다니. 장갑 끼고 다녀, 손시려, 어? 아이, 참, 아드님이 참, 그래요. 예, 아드님께서 참 잘 하시는데, 뭐, 이런 일은 좀 잘 추스리시길 바랄게요. 뭔 다, 뭐, 무게 추가. 잠시만요. 일단 아드님 잘 예, 해결하시고, 예, 그, 고향으로 돌아가. 자, 아버님 인사드리고. 자, 아버님 인사드리고. 그래. 그 아버님이랑 이제 좀 이제 잘 시간을 가져보세요. 예, 대화의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할 것 같으니까 예 빨리 가져보시고. 자, 뭐야. 자, 왜 안? 네, 말씀하세요. 왜 이렇게 느려졌지? 아, 잠시만. 아, 예, 말씀하세요. 예, 왜 그러시죠? 예. 예, 아드님, 예, 아드님 맞습니다. 예, 본인 아드님, 예, 불효자라고 바꿔서 그런가요? 아들 왜 이리. 아, 야이어졌냐고요. 얘가 좀 요새 다이어트 한다고, 예. 좀 얘 금식한다고 해가지고. 한번 받아보세요. 예, 본인 아들 맞을 거예요, 예. 맞나요? 자, 좋습니다. 걸려들었습니다. 자, 스톱 걸렸어요. 아, 네. 농담이고. 자, 아드님 물품 가져가셔야죠. 당황하지 마세요. 예, 당황하지 마시고. 자, 네, 여기서 이게 갑자기. 아, 아드님이 돌아왔다고 해서 이렇게 춤을 추시는 것 같은데요? 자, 아드님. 잠깐만, 움직이지나요, 지금? 잠깐만, 아드님이. 자, 아드님이 들어왔다고 춤을 추신. 아, 네, 춤 끝났습니다. 네. 자, 일단 아드님 물품 받아가셔야죠. 네, 일단 뭐, 좀 아쉽게 됐습니다. 좀 좋게 잘 마무리가 되길 바랬는데. 또 뭐 있지?
어 이거랑 아 무게초가 아 카드 두 개예요. 네 알겠습니다. 무노크 걸어놓고 도주 말이 말을 합니다. 신기하죠 여러분들? 칸이 두 개면은 저한테 주셔야 될 거. 현명창 팔 생각 없어. 말이 말을 합니다. 이거랑 없죠 이제? 어, 없죠. 예. 없어요. 네. 수고하세요. 네, 다 좋은 일 있으실 겁니다. 네, 행복하시길 바랄게요. 자, 오신 분들 오른쪽 위에 추천과 절찬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 그 어 뭐야 어디 갔어? 아 살아 있네. 어디가서 이거 줘야 되는데? 잠시만. 아 그대로 나가신 것 같아요. 네, 지금 보니까 아, 이거 오시면 돌려드리겠습니다. 아 제가 좋은 어떤 그 태갑을 깠어야 되는데. 근데 이거 어떻게 보면 운이잖아요. 예, 뭐 100% 제 운이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좋은 어떤 그런 아이템이 나오길 바랬는데 아쉽습니다. 현역 용사는님 어서오세요. 여러분 대체 어디에서 보시는 거길래 계속 추천수가 늘어나지? 홈페이지에서 추천 누르시는 것 같은데. 아 웬만하면은 그냥 이제 다음파 플레이어 키시고 명장 검색을 하시면은 제가 뜰 거예요. 제 방송 이렇게 오셔서 추천을 눌러주시고 같이 함께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현역 용사는님 어서오세요. 어디 가셨어? 잡아요. 아 이거 아 짐 생겼는데 주막에 딱 못 맡기죠 이런 거. 물품 맡길 수 있나? 물품 맡기는 거 가능합니까 여러분들? 아 잠깐 내 거 찾아야지. 아, 짐이 생겼어. 이게 몇 킬로야? 1근이구나. 타저를 올려준다. 아, 못 맡겨요. 아, 나 졸지 진군 됐네, 진짜. 아까 누가 진군설 하셨는데. 졸지 진짜 진군 됐어요. 어, 저주. 아, 이거야? 얼마 안 하네? 아, 비싼 줄 알았네. 그건 아니었구나. 그러다고 해서 안 돌려드리는 거 아니고. 어디세요? 아 살아있는 님 어디야? 잠깐만 도쿠님 어? 나가셨네. 아 시간이 늦어서 나가셨구나. 자 백고 서버입니다. 어느 서버이길래 사람이 많냐? 어떻게 아 좋은 거 나도 근데 사실 저도 전투가 나왔잖아요 그죠? 자 여러분들 이제 대리 주술가입니다. 대리 주술 맡겨보실 분 있으세요 혹시? 자 맡겨봐 주세요. 금방 깨뜨려드리 아예 금방 여러분들 고급으로 맡겨드리 아예 저 바꿔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주막에 맡겨놓은 애견 카페에 맡겨놓은 우리 초대남 찾도록 할게요. 아니 근데 얘를 찾지 말고 어차피 내가 뇌검이면은 이
염력사로 이제 플레이하잖아요. 얘 찾는 게 맞아요? 아니 순변 찾아야 되는 거 아닌가? 레벨 10 되자마자 얘는 바로 들어갔는데 뭐 얼마 하지도 못하고. 순변 찾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이고 씨. 내 섭 오랜만에 가봤는데 개미새끼 한 마리도 안 보이던데. 아 순비현 여기서 썩고 있어. 여기서 주모되겠네. 이러다가 알바하다가 어? 순비현 고거 하라고요? 아 근데 이걸 200을 만들고 팔아야 될 것 같은데? 아 네 발석거예요. 생각해보니까 발석거. 예 발석거입니다. 아 맞아 벗고 있는 걸 껴야겠구나. 음영사를 팔고 발석거? 아 그니까 200을 만들고 팔아야죠? 지금 팔면 좀 그러잖아요. 혹시 지금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 상제 가능하신 분들이 있나요? 상제? 잠깐 상제 텐 좀 정리하려 하는데. 아, 오신 분들 오른쪽 위에 추천과 절차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다 좋은데, 아, 너무 피곤한데? 잠시만요, 카톡 좀 잠깐만. 자, 일단 산문 잡으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라가자. 아 맞아 맞아 그냥 올라갈 뻔했네. 음향사 갖고 가야죠. 음향사 주막에서. 아 김유누님 매니저 음향사를 놓도록 하겠습니다. 어서오세요. 6529님 어서오세요. 공위원병 다시 찾고 초대남을 호출합니다. 호출한대. 무슨 알바야? 서빙 알바? 잠시만요. 자 호출 눌렀고 자 오랜만에 지금 잡으러 갈 텐데요. 산문 사냥. 페렴님 어서 오세요. 페렴님 들어오셨어요? 아 왜 어디 갔어? 페렴님 이거 뭐 무슨 뭐 보내는 거 없나? 페렴님 허리띠 가져가셔야죠. 이거 받아가세요. 꼭 저한테 말씀하세요. 네 좀 쉬다가 오세요. 아 잠깐 산문 내일이요? 네 알겠습니다. 아, 내일도 하란 얘기네 방송. 고도의 두뇌인데. 자 50도 오른쪽 위에 추천과 절차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잠깐만 카톡 좀. 들킴. 자 가볼까. 어 뭐야 이분 쫄로 한번 해드릴까? 도와주세요. 이런 분들 도와줘야지. 전투력이 낮아서 사냥을 못하네요. 아 저런 내가 그 마음 알지. 잘 도와주세요. 자 나랑 파티 돼있지. 글자는 뭐님. 잠시만요. 아 자꾸 카톡이 와서 이분과 거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대나물 줄 시간.
안녕하세요. 혹시 사냥 어려우신가요? 제가 그 기분 잘 압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제가 도와드릴 테니까 절 따라오세요. 가봅시다. 파티를 신청할 수 없어? 아, 글자 읽는 보님이 지금, 아, 파티장이구나. 잠깐만 탈퇴할게요. 파티. 산문 잡으러. 산문이 어디였지? 함흥이었지? 오케이, 출발. 네, 쿠팡님 감사해요. 거장 100호 서비스에는 캐릭터가 없는데. 근데 이거 서버가 통합되면 어떻게 될까요? 서버 통합. 거장 진짜 오랜만에 보네. 드디어 사냥. 아 근데 좀 일찍 꺼야 될 것 같아요. 제가 피로도가 너무 많이 쌓여있습니다. 지금 12시부터 오전 12시부터 지금 계속 달려서. 잠시만요. 오케이 가자. 80까지 키우다 말았다고요? 아 지금 얘 100세시 됩니다. 랩 100까지는 금방 키워요. 퐁포코님 어서오세요. 자 와주신 분들 오른쪽 위에 추천과 절차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언젠가 여기 올 날이 오겠지? 기린 살 날이? 근데 거상 인원 별로 없어서 몇 개 통합해도 문제없음. 차라리 큰 서버에다가 통합을 해버리면은 어떨까 생각이 됐는데. 어차피 내일은 방송해야 된다는 거네.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자 지금부터 한번 도핑을 한번 적용할 건데요. 뭐뭐를 적용해야 되는지 빠진 게 있는지 한번 말씀 좀 해주세요. 자, 내려가 보자. 여기서 내가 돌 건 아니야. 내려가자. 우리 상단을 괴롭히다니 가만두지 않겠다. 우리 상단을 괴롭히다니 가만두지 않겠다.
상단을 괴롭히다니 가만두지 않겠다. 우리 상단을 괴롭히다니 가만두지 않겠다. 가만두지 않겠다. 아, 무한의 고상님 어서오세요. 슬라노님 드디어 인정하죠? 거장방송 진행하고 있습니다. 누구 때문에 고생하고 있어요 지금. 여러가지 컨텐츠로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요. 가만두지 않겠다. 상단을 괴롭히다니 가만두지 않겠다. 잠시만요. 우리 상단을 괴롭히다니 가만두지 않겠다. 우리 상단을 괴롭히다니 가만두지 않겠다. 짐을 지고 있다. 네, 카톡 와서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예, 사람이 없는 서버가 그 통합이 돼야죠. 되려면 저주받은 허리띠 옆에다 놔두고. 자, 뇌고무로 사냥 오랜만에 하는데요. 지금 방송 녹화가 되고 있지? SCN님 어서오세요. 잠시만요. 아, 잠시만. 진짜 카톡 잠깐만. 몸빵 해준대야 있으셔야 가능할텐데요. 저 명장입니다. 맞게 맞추십시오. 57님 어서오세요. 자, 도핑 한번 적용 한번 해볼게요. 자, 도핑 말 그대로 버프 경험치 증가와 주인공에게 파워를 심어주는 그런 도핑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천하장사 하나. 간만에 들어간 내 서버 누가 내 물건을 안 팔아서 몹을 못 잡겠음.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뭐야. 아, 신단.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아 참 이 써야 되나? 아, 신단 말고 그냥 마단 이거 써야 되나? 마단을 쓸까요 신단을 쓸까요? 아, 근데 미친 짓이야 정말. 이거 너무 노가다야 이 게임. 이거 근데 이거 뭐야, 천하장사 끼면은 얼마나 몇 방이면 죽어요? 만화 절반 차요 이게? 아껴두라고요? 아, 그러면 아, 진짜 너무 피곤한데 자야 될 것 같은데. 멘트의 당도가 떨어지고 있어요. 마다 절반 쓰면 파수꾼이 죽는다고요? 절반이면 뭐야? 절반이면은 1500? 한 5, 3, 3방? 3, 4방? 우리 상대를 괴롭히다니 가만두지 않겠다. 우리 상대를 괴롭히다니 가만두지 않겠다. 무거운 짐을 우리 상대를 괴롭히다니 가만두지 않겠다. 내일 하세요. 일단 이걸 하게 되면은 내일도 무조건 해야 돼. 자, 일단 다다익선 하나. 제 태신 만드신 것만으로도 힘 다 쓰신다. 자, 일지올장 하나. 그 다음에 빠진 게 뭐가 있죠? 태신 만드는 거 못 봤죠? 무한의 거상님 200짜리 한번 깠는데 신발 나왔습니다. 신발, 이런 신발. 내일도 이거 하면은 내일도 강제로 해야 돼. 쉬지도 못하고. 아까워서라도 이거 켜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이거 키면은 또 이게 여기서 끝이 아니라 220을 바라보고 생각을 하면서 해야 되니까 정말 핵암입니다. 정말 뭐 어디 수능 같아요. 잠시만요. 자, 물론 아, 네모님 어서오세요. 자, 그 다음에 또 있어야 되는게 아, 변신 주문서. 아, 자꾸
변신 주문서 하나 써야죠. 힘을 써야 될 것 같아요. 이왕 쓰는 거 힘으로 씁시다. 힘을 많이 올려줘야지. 지금 쓰면 아까움. 아 그래요? 내일 아침에 쓰라고 말이세요 그러면? 220까지 60억 남으셨어요. 60억. 야 지구의 인구수 아니에요? 60억이면? 60억 인구라고 말하잖아요. 지구의 인구수 아니야? 뭘 돈 벌기 쉬워요. 이거 어렵구만. 아 1억 버는데 한 달은 좀 에바죠. 예, 그 전에 벌리죠. 1억. 아 근데 아 여러분들 지금 쓰지 말아요. 그냥 그럼 지금은 잠깐만 사냥 한번 해볼까? 야 놀러 와봐. 이제 쌈 좀 한다며. 가봅니다. 가자. 1번 3번이 이렇게 해놓고 5번이 이렇게 뿌려주고 컨트롤 T 하나 둘 셋 넷 다여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오케이. 아 아직 죽지 않았어. 일단 한 마리 뭐 잡는 거는 문제없이 잡았고 자 사냥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헐 명장님이 내 닉네임 불러주시니까 이상한 야릇한 닉네임으로 착각. 자 진정하세요. 자 밤인 건 알겠는데 컨트롤 T 1 2 3 4 5 6 7 8 9 10 1 2 3 4 5 6 7 8 9 10 올려. 진정하세요. 네, 밤인 건 알겠는데. 아까 그 벌리는 님이 조금 밤이 되니까 조금 예 많이 좀 예민해지 감성적으로 예 많이 예민해지신 것 같아요. 목소리가 좋으니까 전립선이 떨려. 왜 이래? 명장님 왜 바람은 안 해줘요? 괴롭히다니. 바람을 안 해줘. 뭔 말이에요? 고노하나님 어서 오세요. 우리 상대를 괴롭히다니. 바람은 왜 안 해줘? 뭔 말이? 아 바람의 나라. 우리 상대를 그냥 니기 니기니까 벌보라고 해주세요. 벌보. 바람의 나라도 해줘요. 고질게임. 네, 할 생각이 있습니다. 이러면 또 바람의 나라 끌려간다. 맨 처음에 거상으로 시작해서 이제 거상 막 진행하다가 막 재밌게 이제 아 조용해 봐. 거상 막 진행하다가 아 거상 막 진행하다가 이제 많은 분들 팬분들이 좋아해 주시고 시청해 줬어요. 이제 다 이것만 할 수 없어서 제 모토가 세상의 모든 게임을 도전하는 게 제 모토라서 명장팁이라서 조용해 봐. 뭘 무거운 거야 임마. 조용해 봐. 그래서 이제 다크헤덴도 진행했는데 또 다크헤덴 조용해봐 상단 나불 야이씨 조용해. 아 까먹었네. 아 저 다크헤덴도 진행을 했더니 다크헤덴에서도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좋아해주시고 다크헤덴 언제예요 이렇게 해주시고 피파온라인 진행했더니 또 피파온라인에서 또 이렇게 좋아해주시고 정말 감사합니다. 메이플은 이제 얘기하지 말아주세요. 메이플 한거 어떻게 아시지? 장보고님? 전 2주일 동안 예 소원 좀 풀었죠? 솔직히 오늘 인정? 솔직히 몇 시간 했다 지금 진짜 솔직히 장사특집이래 뭐 컨텐츠 초읽기부터 해가지고 맛집도 가고 중국 가서 짜장면도 먹고 이제 사냥도 지금 하고 있고 바람의 나라도 조금 하긴 할게요. 예,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솔직히 오랜 시간 했어요 지금. 자 솔직히 방송을
오후 12시쯤부터 켰을 거예요. 명장님 삼국지 하시면 재밌을 때. 아 그럼요. 저는 뭐든지 지금 재밌게 잘 준비할 자세가 되어 있죠. 네. 멘트 한번 장착하면 그냥 따발총으로 멘트 그냥 귀에 딱딱 비트에 딱딱 그냥 때려 맞추죠. 문명 온라인 그것도 한번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대를 괴롭히다니. 가만. 자 한번 잡아볼까? 이상하다. 파티 아니지? 아직도 클라를 갖고 계신 분들 있네. 엑스박스 있으면 인공소녀도 비타. 인공소녀 19금 게임 아니에요? 아니 좀 가르가면서 얘기하지. 12시부터 메이플 조금 하고 새벽 1시까지 피파만 하심. 아니에요. 하스스톤 2시간 하고 그 다음에 피파 시청자 드루와 매치 특집 하고 그 다음에 순위 경기 하고 뭐 이렇게 사실 1시가 아니라 12시쯤부터 했을 건데 거상 자 찍어주고 자자자 얘들은 건드지 마 얘들은 건드지 마 나만 건드려 1 2 3 4 5 6 7 8 9 10 1 2 3 4 5 6 야 이 짓거리를 계속 해야 돼? 와 65 어떻게 까냐 나 25 까는 것도 진짜 너무 힘들었는데 어? 그 깔 생각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정말 정말 진짜 너무 힘들지 않아요? 거장은 나한테 뭐라 할 게 아니라 거장은 진짜 너무 힘들게 놨어 던판 피로도 때문에 노잼 아 피로도 쌓이면은 못하죠 하루에 일정량 정해져 있죠 내일까지는 뭐예요? 내일까지는 뭐예요? 그러게 게임의 노예가 되었다고 합니다 내가 거장 진행할 때도 느꼈어 아 이거 계속하게 됐구나 파티를 신청했습니다 갑자기 파티를 왜 이래 어 갑자기 파티를 이렇게 안돼 어떻게 하려고 어떻게 하려고 왜 일을 벌려요 어 독각기공